대만 본섬과 약 200km, 중국 본토와는 10km도 떨어지지 않은 대만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진먼섬입니다. 1949년 국공내전 당시 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가던 국민당 정부는 진먼섬을 끝까지 사수했고 아직 행정구역도 바꾸지 않은 채 푸젠성 진먼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과 대만 푸젠성이 모두 존재하는 셈인데요. 진먼섬 해안가엔 중국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촘촘한 쇠말뚝이 박혀있죠. 마치 러시아군의 용의 이빨이 생각나는 방어수단입니다. 이렇게 중국 본토와 마주하고 있는 진먼섬에 미국 특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추거청 대만 국방장관은 미 특수부대가 진먼섬에 들어와 작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미군 주둔을 인정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군사교류는 대만군이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내고 미군의 강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미군 활동 사실을 직접 인정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먼섬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죠. 더구나 중국 본토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먼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레위향 다단섬의 경우 그 거리가 4.4km에 불과해 대만의 진정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티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확인 요청에 대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확고부동하다는 말만 남겼을 뿐 진먼섬 미군 주둔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진먼섬 미군 주둔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안 그래도 그가 그렇지 닦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더욱 나빠져 적대적 군사행위가 격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8년 진먼섬에서 벌어진 제2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중국군은 진먼섬을 향해 약 48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해 12월에 2차 대만해협 위기가 종료된 걸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1979년 미중 국교 수립까지 무려 21년 동안 양측의 포격이 간헐적으로 오갔습니다. 이 때문에 진먼섬은 양안간 마지막 군사 충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대만군은 미군 주둔과 별개로 대만해협 방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에게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대만 매체 타이페이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깊은 인상을 받은 대만 당국자들이 육군용 해상 드론 200대와 해군용 해상 드론 200대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폭발물을 싣고 무선 조종으로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폭 해상 드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자체 개발한 마구라 V5 해상 드론으로 대형 상륙함과 최신형 초계함 등 흑해함대 소속 함선들을 침몰시켰고 최근엔 1100km를 이동하고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대만이 매년 국방비로 지출하는 200억 달러의 1%가 조금 넘는 금액만으로 해상드론 1000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타이페이 타임즈는 해상드론 개발은 중산과학연구원이 맡을 것이며 오는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